근데 저승사자가 일단 어떤 형태냐? 나를 지켜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나쁜 꿈, 최악의 꿈이라고 불리우는 꿈에 관한 이야기를 좀더 나눠볼 건데요. 나쁜 꿈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을 경우에 뭘 해야 될까요? 빨리 풀어야지. 꿈을 털어내는 거예요. 그 방법을 오늘 설명해 드릴 건데, 우선 최악의 꿈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제일 흔한 거. 저승사자. 일단 저승사자는 생사부에 관여를 하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데리고 가는 거지. 어디로? 저승으로. 저승으로. 그렇죠. 그 에스코트 해주는 분이세요, 말하자면. 근데 저승사자가 일단 어떤 형태냐? 나를 지켜봐. 꿈에서. 꿈에 난 자고 있는데 어떻게 꿈속에서 눈을 뜬 거지. 봤는데 나는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턱 서갖고 나를 소름 돋아. 이러고 쳐다봐봐. 그러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아 이거 저승사자다, 아 이거 귀신이다, 도둑이다 이게 꿈에서도 느껴 우리 여러분들. 맞아요. 그리고 깨. 그러면 저승사자가 한 명이 뜨는 게 있고 두 명이 뜨고 세 명이 뜨는 게 있어요. 이것은 저승사자가 세 명이 딱 떴을 때는 천에 없어도 가야 돼. 내 명에 닿았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 근데 저승사자가 하나가 뜨거나 두 개가 뜨거나는 의미가 조금 그나마 나아요. 어떤 거냐? 한 명이 떠서 보이는 거는 내가 죽을 고비를 이제 다가와. 내가 너 지켜보고 있어. 언제든지 데리고 갈 거야. 이런 느낌. 옐로우 카드 같은 응, 느낌이네요. 경고. 딱. 근데 두 명은 진짜 사고가 나.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서 누군가의 질병, 고통을 암시했고, 상황, 정황, 묘사로 이것이 부모자냐, 본인이냐, 판가름이 나고, 그럴 때는 담당 무당이 어떻게 하여라. 그러니까 일단 꿈이 찝찝하잖아. 그렇죠. 그럼 일어나자마자 왕소금 있죠? 왕소금을 어금니 양쪽에다가 굵은 걸로 딱 소리가 나게 씹으세요. 왼쪽, 오른쪽 다 씹고, 마지막 세 번째 혓바닥에 놓고, 사탕 빨듯이, 녹이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퇴, 퇴, 퇴. 그리고 출근하세요. 그거고, 두 명이 같이 와서 양쪽에서 나를 탁 봐. 이거는 100% 사고가 날 확률이 더 올라간 거야. 그럴 때는 그 꿈에서 또 상황 정황이 부모 짜냐, 할머니 짜냐, 내 형제 일신이냐, 본인이냐, 꿈 해몽을 담당 무당한테 얘기를 하고, 똑같은 방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더급한 건 부적이라도 지니세요. 근데 내그꿈꾼 사람이 9시야. 거기에 3주야. 다 겹쳤네요, 그럼 최악이지. 퍼펙트야.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나갔다가 그 순간에 이 상문도 가면 안 돼. 그다음에 마지막은 세 명이 다 떴다. 그럼 뭐 일주일 안에 가야지. 데리러 오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에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치아. 우리가 이 치아가 꿈속에 위에 앞니가 빠져요, 밑에 이가 빠져요, 어금니가 빠져, 송곳니가 빠져 이러잖아요. 대체적으로 치아가 상징하는 것은 건강, 두 번째는 사업, 세 번째는 인간의 관계. 근데 치아가 위에 게 빠지면은 나보다 윗사람한테 문제가 생겨요. 그다음에 밑으로 빠지는 거는 나이거나 내 언니, 동생, 오빠, 형제. 형제, 일신, 사촌지간이거나, 이렇게 나오는데, 차라리 꿈에 이빨이 한두 개 썩은 니가 빠지는, 예를 들어,
완전 썩어서 꿈속에서도 너무 아파 고름 찼어. 네. 근데 싹 빠져. 네. 이거는 알턴니가 빠진 거기 때문에 내가 머리 아팠던 일, 예를 들어 관제, 송사, 소송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좋은 꿈인데 생리가 그렇지. 생리가 갑자기 이빨 당대 이빨이 우수수 빠져. 피가 나면서 이빨이 빠져. 이때는 체크. 세 번째는 역시나 꿈속에서 피를 보는 거예요. 아, 피도 나쁜 뜻이 있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네. 누가 나를 난도질해서 피가 철철 나. 이건 좋은 꿈이야. 오히려. 근데 칼로 누가 날 찔렀는데 내가 피가 안 나. 네. 팔다리는 다 잘렸어. 피는 안 나. 그러면 팔다리는 뭘 의미하냐. 내 일의 아랫사람. 다리는 아랫사람. 직원들. 팔은 나랑 동급이거나 동업이거나 완전 좌청룡 우백호의 소중한 사람. 배신. 나를 배신하고 내 거래처 다 잘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팔다리가 없어지니까 나는 그렇지. 나는 고립되는 거죠. 병신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인간의 고락이고 재물의 파괴고 하는 사업이 올스톱이 되는 거고 정말 그렇게 되니까 차라리 피가 철철 나는 거는 아 나 못 줘. 다십시오. 근데 그러한 안 좋은 꿈을 꿨을 때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소금으로 쳐낸든지 아니면 단골이 계시면 단골이한테 의논공론해서 부적이라도 하나 꿈자리에 사나우니까 내 일신을 좀 지키게끔 하신다든지 비방을 쳐서 난관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고 선몽은 대단한 기운을 가지고 인간의 뇌파를 통해서 위험을 감지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똥꿈은 네. 어마어마한 구설. 그리고 똥을 쌌는데 내렸어. 네. 변기통을 내렸어. 게임 끝났지. 왔다가 가는 거야 돈이. 뭐 어떻게 해서 내가 하다못해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에도 로또가 당첨이 됐어. 했는데 그 돈이 온데간데 없어. 그러니까 왔다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똥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그 똥을 치우면 안 되고 그 똥이 신발이든 의류, 의복에 찌값스럽게 묻으면 그 또한 나는 구설인 거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묻히더라도 대박 묻혀라. 뭐 똥물에 아예 들어간다든지 헤엄치고 막 하다가 깬다든지 찌값스럽게 묻으면 여러분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최악의 꿈을 꿨을 땐 털으면 되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마시고 기운이 죽지 않게끔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